젊은 감각을 느끼고 싶다. 디오떼 한번 와보세요. 재밌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디오떼 3층으로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패션 누빵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름을 맞이해서 젊은이들,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오떼 상가에 와봤습니다. 오늘 함께 디오떼의 여름 신상들 보시면서 또 젊은 감각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정문 놔두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지하 1층에 특별히 내려가는 이유는 제 느낌에는 지하 1층에 좀 특별한 감성의 옷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서 들어왔고요. 먼저 또 이렇게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가방들이 있죠. 화사합니다. 휴가 갈 때 들면 좋을 만한 그런 감각들이 많고요. 자, 하나씩 이제 옷들을 같이 구경해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디오트는 좀 젊은 감각의 옷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상가에 비하면 좀 짧기도 하고 약간 노출도 있고 조금 타이트한 의상들이 많은 편이고요. 이렇게 좀 편안한 스타일들도 많은 편입니다.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른 상가에 비해서 옷들이 좀 알록달록하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? 저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. 조금 민소매 옷들이 많은 편입니다. 여름에 또 시원하겠죠. 또 여기 옷들 봐보니까 약간 여신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 홀복 느낌이 나는 좀 그런 옷들도 있고요. 아, 여기는 보니까 또 수영복, 또 해변 휴가를 위한 저는 비치웨어를 팔고 있었습니다.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상가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수영복이나 이 비치웨어를 파는 상가가 더 많았고요. 아, 이렇게 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레이스 원피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디오트 상가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상가에 비해서 같은 풀 사이즈가 나오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이라 그러면 청평이나 재평에는 보통 66, 70까지 입었거든요. 근데 디오트에서 풀이 사이즈 이렇게 살 때 보면 아, 분명히 풀이 사이즈인데 옷이 그냥 5, 또 이제 좀 마른 66 이렇게만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,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. 아, 여기 보니까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저 이자벨 마랑 로고의 어떤 모자, 또 이런 짜인 가방들, 이런 자파 가게들도 있었고요. 의외로 또 여기 있는 가죽 가방들이 물어보니까 다 천연 가죽이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가지고 봤던 매장입니다. 아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가를 위한 비치웨어들 그럴 것 같습니다. 아, 짧고 이거 큐티한 의상들. 이제 엄마들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. 와, 이게 옷이가, 이게 인형 옷 아이가, 막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물론 이제 내 옷이 아니다. 너무 젊은 층의 감각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아, 또 우리가 딸들도 있고, 친한 동생, 조카들 있잖아요. 또 이런 것들 영상 같이 보시면서, 또 지식을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좀 이렇게 비치는 옷들. 예, 저런 것도 약간 요즘은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옷들이 요즘은 좀 속옷이 보이는 옷들을 좋아합니다.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요즘 또 트렌드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디오트라는 상가 자체가 트렌디한 옷들, 가장 유행을 따르는 옷들을 또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유행시키는 상가이기 때문에 좀 젊은 감각, 요즘 최신 유행을 알려면 이 디오트 상가에 한 번씩 와보는 게 좋습니다. 이런 티들 너무 귀엽죠? 아, 저 같은 경우도 티 같은 경우는 또 유행이 중요하고 또 비싼 거 안 찾잖아요. 그래서 저는 티 아이템은 디오트에서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디오트에 의외로 무조건 뭐 젊은 감각이라고 해서 뭐 짧고 뭐 타이트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또 젊은 친구들이 편한 옷은 굉장히 편하게 입어요. 그래서 굉장히 박시하면서도 또 뭐 화려한 프린트가 있거나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옷들이 디오트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저렴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저도 디오트 매장을 찾는 편이고요. 디오트 같은 경우는 도매가가 보통 뭐 상위 기준 뭐 만원대가 제일 많아요. 그 다음에 뭐 2만원대 하이도 뭐 싼 거는 만원? 보통 2만원대가 제일 많고 원피스도 2-3만원대 도매가가 많기 때문에 저도 어떤 기획 의류 또 좀 저렴한 아이템을 찾을 때는 디오트로 당연히 옵니다. 티 종류들은 전 가격 대비해서 디오트에서 가장 특별한 디자인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알록달록 젊음이 느껴지는 옷들이 많죠. 예, 우리 구독자, 시청자분들 중에서 딸이 있다, 또 친한 조카가 있다, 동생이 있다, 밤에 디오트 오세요. 디오트 와가지고 한번 같이 쇼핑해보세요. 그냥 젊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가격이 만만하기 때문에 정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. 걱정될 정도로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청평과 디오트의 상가의 직원들은 소비자와 옷장사를 되게 잘 구별하니까 참고하시고요.
그래도 꼭 도묘를 한번 사보고 싶다. 제 영상 중에 동대문 파헤치기 1탄. 예. 그래서 옷장사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예, 또 비치 웨어들. 아, 이상해. 자꾸 미소가 나네. 예, 특별히 상탕하는 아, 진짜 변태구나, 너.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단가라 스트라이프 옷들이 많고요. 젊은 옷들은 민소매가 많고 또 이제 넥라인이 많이 파인 옷들이 많은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요즘은 특히 좀 이렇게 속이 보이는 시스루 의상들이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니트인데 그물처럼 예, 조직감이 느슨한 예, 그런 니트들이 많고요. 그리고 얇은 의상들이 많아서 속이 비치는 예, 그런 의상들이 많은 게 또 요즘 젊은 트렌드입니다. 트렌드한 의상도 많고 늘 있던 그런 스타일의 옷들도 뭐 같이 많으니까요. 한번 와보시면 좋겠고 아 저는 여기 이 옷이 진짜 특이했거든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에 많이 입을 만한 민소매 원피스인데 앞치마 같이 이렇게 딱 연출하니까 너무 느낌이 특이하더라고요. 그리고 앞에 보이는 옷처럼 이렇게 무난한 의상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. 충분히. 그리고 기본템들은 항상 시장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서 기본템을 잘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. 요런 예, 자켓들도 너무 클래식하고 이쁘죠. 그래서 젊은 층 의상이라고 해서 또 뭐 중년들이 전혀 못 입을 만한 그런 옷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또 여기 있는 이런 원피스들도 굉장히 기본 아이템 원피스들이잖아요. 특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디오토 지하2층인데 디오토 지하2층에는요 큰 사이즈, 빅 사이즈, 플러스 사이즈 의상들이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옷 찾으시는 분들이 보면 뭐 큰 옷집에 가봤는데 이쁜 게 없다, 맨날 디자인이 똑같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디오트 지하 2층은 그래도 젊은 감각인데 거기서 큰 옷들이 나오는 그런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큰 옷들을 득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 이 디오트의 지하 2층입니다. 이 매장도 디자인이요 너무 유니크한 디자인들이 많은 거예요. 근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. 원단도 좋았고 디자인도 좋았습니다. 근데 이 매장이 플러스 사이즈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아직 저희 온라인 스토어는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방금 그 매장은 제가 반드시 좀 진행해보고 싶은 그런 매장이었습니다. 아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리빙관처럼 막 앞치마도 팔고 막 주방에 필요한 것들 가방 같은 것들도 리빙관에서 봤던 그런 종류의 가방들이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. 여기서 또 가방을 제가 하나 진행했는데 벌써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매장 같았어요. 아 여기 보니까 또 액세서리 또 이런 안경 매장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경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뭐 양발샵 또 스타킹도 같이 팔고요. 또 여기 또 옷들을 또 몇 군데 보면 옷이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란 곳은 이렇게 트렌디하고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의 옷들도 있지만 무난한 옷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같이 판매하는 게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젊은 감각을 느끼고 싶다 디오트에 한번 와보세요. 재밌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디오트 3층으로 왔는데요 3층에 오니까 더 젊음의 느낌이 후끈 느껴지죠. 예, 당장 놀러 가야겠다. 뭔가 노출이 있고 시원한 감각의 옷들. 그래서 디오트에 오면 제일 많이 다양한 스타일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엄마들도 체력만 된다면 뭐 딸들, 동생, 조카랑 꼭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지금 마네킹에 마네킹 바디에 지금 어깨뽕이 장난 아니죠.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어깨에 패드 넣는 거, 이 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재작년? 특히 작년에 엄청 유행이었고 이게 올해까지 유행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. 그리고 저 같은 남자들, 하고 제 젊은 좀 후배 남자들도 저 어깨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튼 저걸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멋쟁이일수록 저 어깨뽕을 좋아해요. 다 호불호는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좀 부드러운 옷감들의 옷들이 참 많네요. 또 디오트는 좀 젊은 매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디오트에 일하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젊습니다. 직원들도 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고 디오트의 또 남자 직원들, 오빠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도 많아요. 지금 옷 매장들이 이제 슬슬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간이 이제 거의 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문을 천천히 닫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디오트의 직원들과 함께 저도 퇴근을 했는데요. 오늘 어떻게 디오트 재밌으셨나요? 디오트 옷들 보시면서 또 젊은 감각 많이 느끼셨죠?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들 더 젊고 예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